위에 올리고 자 거기에 풍미 더해줄 갖가지 쌈 재료들 입맛에 맞춰 보태주면 너무 많이 쌌나? 네 너무 크다 들어갈까요 과연? 갖가지 맛 제대로 느낄 수 있단다 완성된 쌈은 입으로 직행 맛있는 쌈 앞에 차량이 웬 말이냐 씹는 맛 일품인 석갈비 쌈 여기도 한 쌈 저기도 한 쌈 아 맛있어 지방이 쏙 빠진 고기라 담백하고 고소하고 질리지가 않아요. 태어날 때부터 왔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. 여기. 네. 그래가지고 지금 휴가를 내려왔는데 이걸 먹고 가야 여름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삼계탕도 안 먹고 일부러 이거 먹으러 왔어요. 모태랑골? 갈비요? 생후 18개월 때부터 갈비 좀 뜯었다는 꼬마 손님들 뼈까지 쪽쪽 빨아먹는 모습이 어머, 니들 갈비 좀 먹을 줄 아는구나. 갈비 맛의 진수는 뭐니 뭐니 해도 뜯어야 제맛이죠. 그래요. 이 집을 맛집이라고 해도 돼요? 네, 그럴 것 같아요. 왜요? 이제 갈비로는 그런 것 같아요. 여기 또 갈비만 하시고 네. 갈비만 중점적으로 하시니까 네. 그리고 사람들이 지금은 저희가 점심이 이른 시간이잖아요. 네. 그런데 이제 분빌 때 보면은 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오는 이유는 밥 때문에 그러거든요. 어쨌든 맛 아. 다른 뭐 시설이나 뭐 환경이나 그런 뭐 분위기나 이런 거 떠나서 네. 맛은 좀 좋은 것 같아요. 들었어요. 우리 신랑은 네. 아주 맛있다 이 표현이 괜찮아요예요. 아. 우리는 아, 맛있다 막 이러는데 네. 괜찮아요 이게 제일 맛있다는 표현이에요. 아니 아버님 괜찮아요? 무덤덤하신 분이네요. 네 괜찮습니다. 괜찮은 숟갈비 맛덕에 웃음꽃은 만발 젓가락 편지는 이어지니 추가 주문은 필수 코스. 아니 이 숟갈비 대체 뭐가 그렇게 맛있나요? 특별한 뭐 뭐가 있는 것 같은데 맛이 있더라고요 고기가. 아 근데 아. 여기가 좀 양념이 아. 좀 잘 된 것 같아요. 뭔가 있어요. 뭔가? 한번 사장님한테 물어보세요. 다 뭔가 있다고. 그런 그 무엇을 찾아 주방 급습? 바로 이때 담당 PD 눈을 사로잡는 것이 있었으니 양손에 석쇠를 들고 고기 굽는 사장님. 근데 어떻게 눈길 한 번 안 주냐. 이제 이렇게 톱을 구우고 또 이제 두 번째 이제 구워가지고 안성을 시키는 거예요. 오, 이 뜨거운 불맛. 그런데 방금 불맛 본 돼지갈비를 어딘가로 옮기는 사장님. 작은 그릇 안에 돼지갈비를 몽땅 담궜다 다시 굽는데 아니 그릇 안에 담긴 갈색의 액체는 뭡니까? 사장님 사장님 스톱! 제일 마지막에 이거는 완성된 저 양념장이니까 이제 양념을 이제 묻혀서 마지막에 묻혀갖고 살짝 구워서 나가죠. 그게 우리 집에 더 맛있는 그런 비법이지. 비법 발견! 근데 김PD 오늘 너무 빨리 끝나는 거 아니야? 이 양념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? 양념은 나는 모르죠. 사장님한테 그 물어보세요. 철저한 분업이에요? 저도 몰라요. 모르신다고요? 네. 저희 집에 딱 한 분만 알고 계세요. 저희 그 영업이 끝나고 양념 만들 때 그때 오십니다. 갈비의 비밀 오직 그분만이 알고 있다. 형제끼리도 비밀이에요. 기다렸다. 밤은 왔다. 그리고 깊어졌다. 손님이 모두 떠난 시간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. 왔다. 숟갈비 맛의 비밀은 내 손안에 있다. 카리스마 장렬 그녀의 정체는? 네, 저희 큰형수님입니다. 네. 근데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? 아, 저희한테 기술을 가르쳐주고 굉장히 엄하세요. 잘못하면 혼난다고. 혼나요? 시동생인데도 사제지간 그 이상으로 굉장히 엄하세요. 숟갈비 맛의 절대 고수 오자마자 부엌으로 직행. 순둥이 막내 부부는 등장만으로도 일동 어른. 근데 왜 장사 다 끝나고서야 오시나요? 나가 안 나와도 다 장사는 잘하니까. 근데 이거 생강 더럽게 깎아놨다 이렇게 깎아놓으면 안 돼요. 큰형수의 막내는 마른 침이 꼴깍. 지금부터는 접근 금지. 깨끗하게 손질한 양파, 마늘, 생강을 곱게 갈아주는 것으로
양념 제조 시작. 웃으세요. 여기에 간장과 설탕을 넣어주면 뭐야?